자, 3급이 배정 한자 먼저 녹록 보겠습니다. 그래, 이 글자는 요 뒤에 있는 글자가 색일록이라는 글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 색일록이 그대로 음의 역할을 하고 앞에 이제 보일씨가 있어서 그래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 제탁과 그래 관계되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녹이란 뜻으로 이제 녹록이 되었답니다. 그럼 녹봉 녹할때 녹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나라에서 벼슬 아치들에게 벼슬 사리에 대한 보수로 주던 뭐 곡식이나 배 또는 돈 따위를 그래 통틀어 이르는 말이 그래 이제 녹이라고 한답니다. 보통 그래 녹봉 잘 가겠습니다. 녹봉. 그래 여기서는 여기 밭들봉이 그대로 음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녹봉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봉해서 녹봉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녹봉으로 주던 살 같으면 녹미 농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래 복복 그 다음에 이제 복그 다음 녹록자 써가지고 복록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뭐 그게 이제 축하해줄 때 그래 복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복록 하겠습니다. 복록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 녹봉이라는 뜻에서 예,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 복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관록 그래 관록 이런 말을 한 번씩 쓰겠습니다. 그래, 벼슬관 녹록인데 이거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관위와 녹봉 2. 관리에게 주는 녹봉 그 다음에 3의 뜻 어떤 일에 대하여 사은 상당한 경력과 그에 따라 갖추어진 위엄이나 권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어떤 분야에 오래 종사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래 관록이 붙겠습니다. 그래 관록 자 그러면은 그러고 또 생각나는 것이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이 그게 이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다. 그래. 녹읍. 자, 그러면 녹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글자는 희롱할롱입니다. 그래, 희롱할롱. 그래, 요것은 원래 이제 굿을 옥, 그래, 굿은 이렇게 꿰야 되겠습니다. 꿰면은 요게 이제 굿을 옥인데 이것이 임금왕과 모양이 같기 때문에 굽이라기 위해서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여기에 다른 글자를 쓰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제 형태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굿을 오고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 손맞잡을 공이 딱 들어가서 손으로 뭐랄까 굿을 같은 걸 가지고 논다 해서 그래서 이제 희롱할롱이라고 한답니다. 희롱할롱. 그래 지금 희롱할롱은 그래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겠습니다. 희롱할롱. 지금은 그래 희롱할롱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보통 요것은 이제 놀이희 해가지고 그래 연극 그래 연극희 해가지고 그래 희곡 같은데 들어가는 낱말인데 요것은 희롱할롱도 되겠습니다. 희롱할롱 그래서 이제 보통 희롱하다 이래 쓰는데 그래, 실없이 남을 그 뭐랄까 뭐 놀리고 그럴 때 희롱하다 하겠습니다. 희롱하다 자 그런데 요 희롱할롱은 이제 그래 손으로 그래 뭐랄까 구슬 같은 가지고 노니까 이것이 좀 이제 예전에는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 달을 가지고 놀다 그래, 농월 이런 말 그래 달을 가지고 논다 하는 것은 달을 바라보면서 뭐랄까 그래 뭐 음미하고 그런 걸 농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람이 있으면은 그래 바람을 읊고 그래 읊을 음 써서 그래 음풍농월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바람을 읊고 그 다음에 밝은 달을 즐긴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시로 노래하며 즐김을 이르는 말 그게 이제 음풍농월 되겠습니다. 요때는 그래 달을 바라보면서 즐긴다는 의미로서 그래 남을 뭐랄까 깔보면서 놀리는 그 희롱은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이제 희롱이란 의미로 이제 남을 그래 깔보거나 아니면 뭐랄까 놀릴 때 그때 이제 희롱할롱 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거 들어가는 낱말은 농담도 있겠습니다. 농담, 말씀담 해서 농담. 그래, 실없는 이야기 같은 건 농담. 그래, 학생이나 이럴 때는 이제 농담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래, 농담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보통 이제 말로 짓는 나쁜 행위가 있겠습니다. 그거 이제 거짓말 한다든지, 욕설 한다든지, 남을 이간시킨다든지, 그러고
쓸데없는 말, 이것도 이제 나쁜 말에 해당됩니다. 그런 농담은 보통 이제 생활의 활용수가 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승자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농담, 그래, 실없는 말, 잡담은 그래, 악업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 희롱할롱. 그래, 들어가는 낱말이 뭐, 그래, 조롱하다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아침조가 그대로 음의 역할을 하고 앞에 입이 있어서 조롱할 조해서 희롱할롱해서 조롱하다.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남을 비웃거나 얕보고 놀릴 때 조롱하다. 자, 그럼, 그러고 이제, 희롱할롱해서 이제, 그래, 이런 말도 있겠어요. 어떤 경사가 있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래, 경사경이 있는데, 무엇의 경사, 어떤 경사가 있습니까? 그래,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래, 그 아들한테, 그래, 요 홀장이라는 요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롱, 그래서, 농장지경, 요거는 홀장, 그래. 아들을 낳으면 그런 홀이라는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놀게 하는 그런 기쁨, 그래, 아들을 낳은 기쁨을 농장지경하고, 그럼 딸을 낳은 기쁨은 그래, 요게 기와와 되겠습니다. 기와와. 근데 기와와에는 그래, 실패, 우리 실꾸러미 그거 실패와가 있겠습니다. 실패와. 그래서 이제 농와지경은 그래, 이제 딸을 낳으면 요 실패를 가지고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놀게 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농장, 농와지경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 아들을 낳은 기쁨은 농장지경, 딸을 낳은 기쁨은 농와지경, 그래, 이런 게 있답니다. 자, 다시 이제 희롱할롱은, 그래,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그래 좀 나쁜 의미로, 그래, 남을 놀릴 때 쓰는 말. 그 다음 이제 옛날 그래서 음풍농을 할 때는, 그래, 이것은 이제 즐긴다, 달을 바라보면서 즐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자는 이제 의뢰할례입니다. 그래, 의뢰할례. 그래, 자, 의뢰할례. 의뢰하다 그런 것은 믿고서 부탁하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의뢰할례. 자,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우선 이제 요런 게 있다면, 그래, 요 칼로자를 여기서 승칼도로 보고서 이제, 그래, 요것이 이제 어그러질 날이라는 글자인데, 어그러질 날에다가 이제 조개패가 붙어가지고, 어그러질 날이 여기서는 이제 리얼이 탈락되고 다른 여러 가지 거쳐서 뢰로 발음되면서 이제, 그래, 요 진기한 요거 뭐랄까, 재물, 그래, 뭐 기한 재물로 인해서 이제 힘입었다, 그래, 도움을 받았다, 혜택을 받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힘입을 뢰라고 한답니다. 힘입을 뢰. 힘입을 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의지할 수 있어서 의지할 뢰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의뢰하, 그래서 이제 믿고 부탁할 수도 있고서, 그래서 이제 의뢰할 뢰까지 이제 뜻이, 그래, 힘입을 뢰 해도 되고, 의지할 뢰 해도 되고, 의뢰할 뢰. 근데 이제 여기 음문학교에서는 의뢰할 뢰로 이제 대표 훈음을 예, 달아놨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귀한 재물로 인해서 힘을 입었다고 하여, 그래, 힘입을 뢰. 또는 이제 그런 재물에 또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의지할 뢰. 그리고 또 이제 믿고 부탁할 수 있으니까 의뢰할 뢰. 그래, 의지할 뢰, 의뢰할 뢰까지. 자, 그러면 들어가는 말은 뭡니까? 그래, 그대로, 그래, 의뢰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있고, 그래, 옷의가 있어가지고, 의는 의인데 의지할 의. 그래서 의뢰하다. 남에게 부탁하다. 그다음에 신뢰, 신뢰를 샀다. 믿을 신. 그래, 믿을 신, 의뢰할래, 신뢰. 그래, 믿고 의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무례한이 있겠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 그런 예도를 쓸 수도 있지만, 요런 무례한도 있겠습니다. 요런 무례한, 요 무례한. 그래서 없을 무, 의뢰할래, 의지할래, 힘입을래. 그다음 한은, 그래, 한수한인데, 한수한에는 사나이 한,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그래,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한. 그래,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래, 돌아다니며, 그래, 불량한 짓을 하는 사람, 무례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힘입을래 또는 의뢰할래가 들어가는 한자 중에서 여기다가 이제 마음 심을 나타내는 심방변을 넣으면 계를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태하다 갈때 그래, 계를 태 써서 계를 나, 계를 태, 나태하다. 자, 그러면
의뢰하내니까 닭이라고. 다음은 이제 우레레 보겠습니다. 그래. 자,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비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밧전자지만 이 밧전자의 형태 되겠습니다. 그래. 번개칠 때그 모습과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것이 우레레라 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레레.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게 생략되면서 이제 그래서 요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레란 게 뭡니까? 사전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우레는 그래, 번개가 딱 치겠습니다. 번개를 치고 나면 하늘에서 이제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겠습니다. 우르릉쾅 이런 식으로 막 울릴 때그 울리는 소리를 그래, 우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치면서 이제 소리가 계속 이렇게 우르릉쾅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달을 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등달아, 등달아서 그래 뭐뭐 뭐 일어날 때 등달을 내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레뢰에 들어가는 나무는 뭘까요? 그래, 낙뢰 하면 되겠습니다. 떨어질 낙, 우레뢰 해가지고 이제 그래 우레가 칠, 우레가 우르릉쾅 울릴 때 번개도 치니까 그래 낙뢰는 그래 뭐랄까 벼락이 떨어진다 또는 뭐그 벼락 하면 되겠습니다. 벼락. 자, 그래서 이제 벼락 그 떨어지는 거 그건 이제 피하려고 이제 세워놓는 그게 이제 피뢰침 되겠습니다. 그래 피뢰침. 자, 그래 피뢰침. 그러고 또 이제 피뢰침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 PRP. 예. PRP 그래 우레레 이제 그다음에 바늘침 써서 이제 그래 피뢰침. 그래, 피뢰침.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뢰를 소다할 때 그때 들어갑니다. 의뢰, 의뢰는 그래 물고기 어 이래 되어 있네요. 그래 의뢰를 발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이 터트렸, 내관을 터트렸다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내관을 터트렸다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 대론관자 써가지고 그래 내관 이거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관 1. 폭발물의 화약을 점화시키는 데 쓰이는 그래, 금속으로 만든 관. 이게 이제 내관인데 비유적으로 하면은 민감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 그래, 내관. 내관을 건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등달을 뇌가 있다 했는데 그래. 여기에 이제 뇌동이란 말이 있겠습니다. 뇌동. 등달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러게 옳고 그름 같은 그런 분별 없이 등달아서 그것을 뭐라고 쫓아가는 거 이게 이제 뇌동이 되겠습니다. 뇌동. 그런데 보통 뇌자라고 만들어라 하면은 이제 그래 그것과 전부 다 같아지려고 하는데 그래 붙어가지고 붙을 붙어서 그래 부화 뇌동 이런 걸잘 쓰겠습니다. 그래 어떤 그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않고 거기에 붙어서 거기에 이제 합쳐지고 뭐랄까 화해서 그래, 등달아서, 그래, 함께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부화 내동 되겠습니다. 사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뇌합, 부화 내동 되겠습니다. 그래, 이때는 등달을 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붙을부 활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거기에 등달아 붙어가지고, 등달아 함께, 하는 거 이게 부화 내동.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랑루. 그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글자가 있겠습니다. 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수학할 때 그때 샘수라고 잘 배우겠습니다. 그때 요거는 이제 끌루 그래 끈다 해서 끌루인데. 여기서는 수로 발음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대로 끌루가 음의 역할을 하고 앞에 나무목이 있어서 이제 그래 나무로 만든 뭐 누각이다 또는 다락이다 하여 이제 그래 다락루가 되었답니다. 다락루. 그럼 다락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보통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첫째 뜻 사전에서 보면은 그래 부엌에 2층으로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는 것 그래 다락. 다락에 올라가서 뭐 꺼내오느라 할 때.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뜻이 그래, 높은 기둥 위에 그래 벽이 없는 마루를 놓아서 지은 집.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경치 같은 거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요때는 누각으로 잘 쓰이겠습니다. 그래 요것은 이제 집각으로 대표 훈음이 나와 있지만 보통 누각각으로 잘 쓰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각할 때 그때도 쓰이고
자, 그래서 누각, 다락로는 들어가는 말이 누각 하면 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를 하기 위해 산이나 언덕, 물가 등의 높이 지은 다락집. 이게 이제 누각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루에 올라가서 저기 오는 것을 바라 살피다 할 때는 그래, 이게 바랄망이지만 그래, 여기는 이제 바라볼 망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루, 그래, 망루, 그래,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운 대, 이게 이제 망루. 그 다음에 이제 종루, 그래, 종루도 있겠습니다. 세북종 해가지고, 세북종 해가지고 다락루에서 종루.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을 달아두는 누각, 종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누각 중에서는 이제 경회루가 있겠습니다. 그래, 경사경 모일회 해가지고 경회루. 그래, 왕이 연회를 베풀거나 아니면 외국 사신을 이제 맞이할 때 만드는 누각으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 경회루. 그래,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 경사경. 그 다음에 회, 모일회. 그 다음에 다락루, 경회루. 자. 이거 사진에서 나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해루, 서울 경복궁 서쪽 방지 안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그래, 태종 12년, 1412년에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867년 고종 4년에 그래, 개축하였다. 이래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했는 거 다시 한번 두 번씩 읽겠습니다. 농록, 농록, 희록할롱, 희롱할롱, 의뢰할래, 의뢰할래, 우래래, 우래래, 다랑루, 다랑루. 그래, 아주 고생했습니다.